사람이 새 뜻을 세우고 뭔가를 이루기 원하면 나를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도움받기 원하는 것 중에 좀 힘도 있으면 좋겠고 지식도 있으면 좋겠고 돈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세 가지가 강력해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보면은요 유한한 도구인 걸 보게 됩니다. 무한하지가 않아요.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려고 무진 노력하죠. 권력이 있으면 힘을 쓸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래 소유할 수 없다는 관점이 있어요. 다들 가지기 원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다 보면 누군가를 누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때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그냥 그것 때문에 죽거나 감옥 가는 일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배워야 출세한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 나오고 좋은 대학 직장 가야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장사회에서도요 이 지식과 이게 오래 가느냐, 새로운 젊은이들이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고 나면요 과거의 것은 옛 이야기가 돼요. 오래 가기 힘듭니다. 돈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죠. 좀 더 오래 가질 수 있고 잘만 유지하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수명이 긴 것 같아요. 돈 많으면 복받았다 생각하지만 분명히 돈 많으면 훨씬 여유 있고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돈이 많다고 그렇게 크게 행복합니까? 이 돈이 누리는 행복에도 돈이 줄 수 있는 행복에도 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가치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읽었는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저작입니다. 솔로몬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를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절대 군주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였죠. 또 가진 지혜가 세상 어느 사람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지혜에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자기만 부자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부유하게 만들고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평지에 있는 뽕나무처럼 흔하게 여겼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돈이 굴러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누린 후에 그가 터득한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일 먼저 부의 유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돈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전도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이건 분명히 긍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뭔가 폐해를 얘기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거꾸로 보자 보면은요 긍정적인 유익을 누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좋게 해석한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내가 먹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져서 큰 집을 사고 큰 차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을 써야 됩니다. 큰 집, 거대한 저택이 있다면은요 혼자 관리할 수 없어요. 가사 돕는 분도 필요하고 청소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정원 관리인도 필요합니다. 경비도 써야 될지 몰라요. 부 때문에 여러 사람을 고용하게 되죠. 큰 차가 있다고 합시다. 운전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정비에 큰 돈을 지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크고 좋은 것을 가졌으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품위 있게 살려면 품위 유지비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은 돈 들여서 품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은 부자의 품위를 높여주는 대가로 거기서 금리를 얻습니다. 이런 공생관계가 현대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돈을 제대로 안 쓰고 임금도 체불하고 그러면은요 욕먹고 저주거리가 되지요. 그래서 재산 많은 사람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그 가정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이 써 좋다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먹여주는 특권이 있다. 이런 유익을 한번 누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확장되면 직원도 많아지고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는 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또 하나의 유익을 생각한다면요 넉넉한 것을 보는 유익이 있지요. 아까 5장 11절의 후반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게 전도서 전체의 기조가 약간 비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은요, 눈으로 보는 유익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큰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보일 때 이 보이는 게 전부 내 거야 하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잠언 18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나의 성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과 같아요. 좋잖아요. 하지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죠. 성 한 채를 소유했다고 칩시다. 그럼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저 영국에서 성을 소유한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유지비 감당하다가 도무지 유지가 안 돼갖고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으로 성을 받았는데 이거를 문화재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할 만한 여력이 안 되면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행복할까요? 성 한 채가 있는데 그 성에 방이 100개라고 칩시다. 아, 그래서 이 성을 내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매일 방을 바꿔가면서 자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고 칩시다. 아, 그러면 매일 다른 방에서 자면은 행복할까요? 매일 자는 곳이 바뀌면 되게 불편할 겁니다. 피곤하지요. 사내 집의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소화시킬 위장은 딱 하나뿐이에요. 배 터지게 먹으면 배 터지고 끝날 뿐입니다. 몸버리게 되지요. 소처럼 위가 여러 개 있어서 되새김질 안 모를까 쉽지 않습니다. 아, 명품 옷을 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옷을 걸칠 몸은 하나뿐이에요. 수백 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자랑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 다섯 벌씩 껴입고 나갔다고 칩시다. 꼴불견이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보는 거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몇백 벌이 있다고 해도요, 보는 거 외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보는 것 자체로도 만족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죠. 그래서 재벌을 일컬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부자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나보다 가진 것 뒤에 동그라미 몇 개가 더 붙어 있다는 거예요. 통장이나 주식 가치에 동그라미가 더 있을 뿐 그의 평생에 헤아리거나 만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할 건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족한 겁니다. 또 부자의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건 좋은 유익이에요. 부자의 유익은 잘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자가 좋은 것은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쓸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가진 돈이 내 돈이 아니라 잘 쓴 돈만 내 돈이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머릿속에 간직해야 될 말입니다.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닙니다. 가진 돈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썼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쌓였을 것이고 결단코 뺏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는 온전히 내 돈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죠. 세상 가치관은 많은 걸 갖고 있어야, 내 소유가 있어야, 찍혀 있어야, 만질 수 있어야 내 건데, 성경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갈라서 선한 데 써서 투자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그냥 본전만 주시겠습니까? 이자만 후이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상의 복이 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가진 것 떼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을 쌓는 것이고 하늘에도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두었다가 주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는 능력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다면 옳은 곳에 마음껏 쓸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부의 폐는 어떤 것입니까? 전도서 전체는요, 이 앞에 유익을 얘기하면서 부를 예찬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 폐에 대해서 경고하고 조심하는 걸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의 유용성보다도 그 폐에 대해서 지적하는 데 훨씬 많은 것을 쓰고 있는데요, 전도자가 말하는 부함의 큰 폐는 무엇입니까? 먼저 관리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부를 가진 것이 큰 부담이 돼요. 노동자는 단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될 것 별로 없고요, 오늘 피곤했으니까 빨리 자고 내일 또 일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부자의 잠은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누가 뺏어가지는 않을까, 훔쳐가지는 않을까 마음 쓰는 게 많다는 거죠. 누군가 그런 해석을 했어요. 부자 되어서 잠 잘 못 자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 풍자적으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빈부 격차가 커진과 동시에 빈부차가 줄어든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익부 빈익비 되어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적은 사람은 더 적게 가지게 되는데 결과를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사람은 못 먹어서 마르고,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다이어트하고 건강 유지한다고 못 먹어서 마르고, 결론은 뭡니까? 마른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웃었습니다. 별 차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돈을 모으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현금을 많이 갖고 있자니 도난이 걱정입니다. 은행에 넣자니 이자가 별로라서 꺼려집니다. 주식에 놓자니까 폭락이 두려워서 불안하고, 부동산 투자하자니까 현금으로 빨리 돌지 못하니까 거기에 넣기도 좀 꺼림직합니다. 그런데 가난하면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5장 13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큰 패단,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부를 유지하고 확장시키려 하다가 큰 곤란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목 이상으로 소유해서 걱정되는 것 얼마나 그렇습니까? 분도 한번 그런 생각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소에 큰 걱정이 없는 것이 뭐냐면 뭐 가진 게, 주머니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 어느 때에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래갖고 어디서 막 해가지고요 몇천만 원의 주머니 딱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늘 손들어서 있나? 이걸 확인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함부로 가지도 못할 겁니다. 집에 있으면 이걸 어디다 숨겨둬야 되지, 그날까지 어떻게 간직하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전 그래서 돈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간땡이는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살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있어요. 관리가 힘들어요. 또 어떤 종류의 근심을 갖고 있습니까? 자, 잠언 27장 24절에 보면은요,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영원히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가진 사람은요 영원히 갖고 싶어요. 그 재물의 면류관을 늘 소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불은 영구적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가지면 없어질 것에 대한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4,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물이 재난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노력한다고 부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재난으로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순식간입니다. 한번 태풍으로 그동안 읽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요행이 재산을 지켜서 자녀에게 상속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습니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자식에는 아버지 같은 경험과 지혜, 위기관리 능력이 없어요. 애써서 그것을 읽어낸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 재벌 2세까지는 모르지만 재벌 3세에서 탈선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 재벌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처음에 그 재벌된 사람은 그냥 요행이 된 게 아니라 정말로 노력도 하고 투자도 하고 위험도 부담을 감수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큰 풀을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엉뚱한 짓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재벌 2세는요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봤답니다. 그리고 고생을 함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재벌 2세까지는 조금 나은데, 재벌 3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요, 고생한 경험도 없고요, 그것이 저절로 자기의 옹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할 능력도, 그걸 쓸만한 가치관도 주어지지 않은 채
점점 타락하게 된다는 거,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도 뭘 물려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부모의 가진 것을 그대로 물려주겠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감당도 못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오히려 자녀에게 화근을 던져주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으로 보여주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잘 관리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았으면 어떤 겁니까? 그 재산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버립니다. 잠언 23장 5절에는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너무 지나치게 추구할 때 궁극적 결과는요 공허함이나 마음의 병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전도자 이걸 간파했죠. 5장 16절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렇죠. 부자로 살다가 조금이라도 빈곤을 한 곳으로 전락하면은요 체면 때문에라도 다른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상실감이 큽니다. 자신을 망하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화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근심, 질병, 분노가 찾아옵니다. 왜요? 그 불을 일시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맡겨진 것으로 여기기보다 내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걸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이 자기를 찌릅니다. 악으로 인도합니다. 평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건 참 좋지만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지죠. 이런 부의 본질과 속성을 냉정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것을 잘 관리할 만한 능력을 먼저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을 달리해야 돼요. 나는 청지기다. 나는 청지기로서의 행복을 누리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다른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죠. 1월 한 달 내내 청지기 얘기를 할 텐데요. 청지기는 누굽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맡은 것이에요. 맡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책임을 다하고 그것을 어디서 결산할지 아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소유 때문에 안달하지 않고 좀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사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재물에 대한 마음가짐은 달라요. 그 무엇입니까?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족함이죠. 그럼 본문 5장 1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받은 몫이 있죠. 그것을 알고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욕심은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만족해. 스스로 만족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분복이야. 이걸 잘 관리하면 더 주실 텐데 그걸로 또 만족해. 잘 관리해.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거죠. 바울도 이 전도서와 동일한 가치관을 가졌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고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입을 옷 있었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안 하고 오셨으면 점심 맛있게 드릴 테니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죠.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뭐 비교할 필요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몫을 주셨다 생각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잘 맡아 관리하며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큰 것도 맡기실 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인생의 행복이 널뛰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풍부한 데 거할 줄도 알고 빈곤한 데 처할 줄 알아 모든 것을 다 적응하는 지혜를 가졌다. 그런 산말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요함 누릴 수 있다. 빈곤함 처할 줄 안다. 여러분 전천후 청지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신의 재물의 기원을 알아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 이 모든 건 하나님에서 왔구나. 그것의 성격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압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기쁨으로 누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기 몫을 받으면 됩니다. 많이 주시면은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이 재물을 맡아 관리할 책임이 남보다 더 크게 주어졌구나. 더는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잘 쓰는 복을 누리자. 그러면 됩니다. 적게 주셨습니까? 빠듯하게 주셨습니까? 내 책임은 좀 더 가볍구나. 알뜰히 쓰고 겸손히 살면 되겠다. 이것이 청지기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인 줄 알고 사는 것 너무 중요하죠.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청지기 가치관은요 늘 자족해요.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지기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쓰며 사는 게 좋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뭘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삽니다. 오래 사는 것, 많이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쓰고 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난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하기 원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잘 쌓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쓰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텐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채우신다고 했는데 그럼 채운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나의 몫이 있으면 내 목에서 떼어서 열심히 잘 청지기로 섬기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친척도 좀 섬겨주고 이렇게 산다면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꼭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워질 것이 없어요.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과 동록이 쏟아서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뭘 준비했지? 얼마 전에 나온 책 이름이 보니까 사후 대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세우고 살았는가? 어떻습니까? 사후 대책이 뭡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서 구원을 확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분복을 따라서 열심히 청지기직을 수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쌓을 것이 있도록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후 대책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 그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후 대책을 이미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몫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안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아닐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부자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쓰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아등바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지혜로운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아등바등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